소개할 룸은 딜럭스 풀 뷰룸입니다. 딜럭스 풀 뷰룸 사이즈는 36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는 7306호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는 욕실이 있고요. 네, 우측 벽에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과 미니바가 보입니다. 자, 딜럭스 풀뷰 방은 좀 다른 데와 다르죠? 킹 사이즈 베드 하나만 있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 좌우에는 협탁이 있어서 그곳에 시계나 안경, 휴대폰 등을 두기 좋고요. 좌우에는 플러그인 소켓과 USB 단자가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편안한 고급스러운 1인용 의자가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우측에 TV가 있고요. 왼쪽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위에 등이 있어서 스탠드 대신 역할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책상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자,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커피 포트가 있고요. 생수 두 병, 글라스 잔 두 개, 커피 잔 두 개,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랍이 있고요. 서랍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시면 미니바가 있고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인근에 세븐일레븐이나 편의점에서 맥주나 음료수 구입해서 차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침대 우측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유형이죠. 가로 세로로 문이 있어서 문을 밀거나 당기면 됩니다. 지금은 둘 다 열어놨기 때문에 방이 좀 넓어 보이고요. 욕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욕실에서 무엇인가 볼 일을 본다면은 이 문을 가로 세로 닫으면 됩니다. 자, 세면대입니다. 최신 유형이죠. 밑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이 넓어 보입니다. 고급스러운 세면대고요. 방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우측에 티슈와 컵 두 개 그리고 세면용품이 있습니다. 타월 있고요. 치약칫솔은 없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앞에는 옷장입니다. 타월이 충분히 있고요. 밑에는 피치타월, 피치백이 있습니다. 트렁크 하나 놓을 공간이 있고요. 자, 우측이 옷장인데 자, 왼쪽에 옷걸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목욕 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림질판 다리미가 있고요. 안쪽에 우산 두 개가 있습니다. 샌들 두 컬러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런드리백과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안전공구가 있습니다. 자, 뒤는 우측에는 샤워부스 그리고 변기입니다. 자, 샤워부스는 열면은 이같이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도 또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대용량 샴푸와 샤워젤 컨디셔너가 있고요. 그리고 변기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로 나가볼까요? 네, 발코니 나가면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다도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산이 보이죠? 풀이 보입니다. 자, 아래를 보면 이렇게 멋진 풀이 있습니다. 풀장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아주 즐겁게 들립니다. 더 네이처는 주변이 산이고 숲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자, 딜럭스 풀브룸이었고요. 룸 사이즈는 36스퀘어미터입니다. 여기는 두 명만 잘 수 있는 방이죠. 킹 사이즈 하나만 있습니다.